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밥을 먹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먹을 것은 제가 어제 인스타에 업로드 하긴 했었는데 그 뭐야 간장게장을 먹었잖아요 제가 어제. 근데 요 집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양념게장을 먹어보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일단 양념게장에 밑반찬에 밥에 요거 주먹밥까지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밥을 먹을 때 이외에는 수저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굉장히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왔어요. 양념게장. 칼이 되게 잘 드네. 그래서 날치알 주먹밥. 날치알주먹밥, 양념게장, 밑반찬, 그리고 공깃밥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짜잔, 짠짜잔.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섞어주셔야 돼요. 잘 섞어가지고 주먹밥 한 개. 다 흘렸다. 미니 주먹밥. 얘는 진짜 나의 주먹밥. 그리고 양념게장과 밥으로 해서
잘 먹겠습니다. 나! 넘칠 뻔했죠? 일단은 거기 사이드에 뭐라 그러지? 이 그 탄산수 탄산수와 같이 있어가지고 라임 맛으로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하나 써야겠다.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맛있게 먹어요. 끊기세요, 지금? 컴퓨터 하는 거 누굴까요? 검사하는 거 선합니다. 아무튼 일단 양념게장 비주얼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얇고요. 약간 매콤하고 맛있어요. 이따가 치우고 약간 매콤하네. 근데 맛있다. 양념게장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간장게장은 사실 그때 누가 한번 락키였나? 한번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모가 해주셔가지고 먹었었는데 양념게장은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오 마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그게 왜 맛있어? 왜 먹어? 어? 양념게장 왜 먹어? 비린내 많이 안나요? 사나이에 사나 턱에 묻었죠? 딜리셔스. 약간 매워서 주먹밥이랑 해가지고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아, 어제 간장게장 시켜 먹었었는데 그 뭐지? 뭔가 이 주먹밥이랑 세트거든요? 이렇게 세 개가 세트인데 아 밥이 없는 게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밥을 같이 시켰는데 생각해보니까 간장게장에 밥 비벼 먹고 싶었는데 씹어먹고 껍데기는 빈이 침대 투어 다니잖아. 내 침대에서 먼저 항상. 내가 어제 빈이 형 침대에서 잘 뻔했다. 어 맵다. 약간. 냄새.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ASMR 키키피 빈이 자나 봐. 자고 있어. 침대 투어. 머리카락 깜짝 출 보고 싶으신 머리카락 깜짝 출연 해드릴게요. 아 머리카락 깜짝 출연. 힘은 조심하래요. 아 맞다. 상아 어제 정글 나가는 거. 예. 나왔잖아. 정글에 갑니다, 여러분들. 정글. 정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전화할 수 있습니다. 사나 벌레 무서웠는데 어떡하냐? 아직도. 몸 조심히 갔다 올게요, 로아. 알겠습니다. 아직 일주일 남아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아시죠? 오늘 상황 잘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 방금 군대가라고 군대 가는 동생 보내는 느낌이다라고 본 것 같은데. 오, little bit spicy. 아 근데 막 엄청 많이 맵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매운 걸 많이 못 먹어요. 요즘에 특히.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잘 보이세요? 아 저도 어제 봤는데 요 밑에 여긴가 로봉이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엔 없는데 그러니까 시청하는 입장으로 보면은 여기에 로봉이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먹방 다시 시작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알 진짜 알도 있네요. 제가 어제 이제 그저께 먹방했나? 그저께 먹방했었네. 네, 양념게장이에요. 양념게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후식을 제가 사왔답니다. 그래서 이따가 밥을 빨리 먹고 할 예정인데, 저희 숙소 주변에는 그 아이스크림이 그냥 우유 맛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우유 맛을 넣어도 되는 건가요? 초코맛이 없어. 근데 해산물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사나는 게장을 아예 못 먹어요. 사실 가격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3만원 가량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배달이 낮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제 그저께인가 어젠가 그저께였죠. 그저께 해가지고 3만원을 쓰고 오늘까지 시켜 먹으려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 아로아에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 번 더 시켰습니다. 얘도 대박인데?
살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봐, 여기 다 살이야. 이게 살이라니까요, 이게? 이게 다 살이야. 이 주먹밥이랑 비주얼이 별로긴 한데 주먹밥 위에 이렇게 살을 올려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요. 여기에서 위에가 살이거든요, 여기가. 맛있다. 약간 맵지만 딱 적당히 맛있게 맵습니다. 잠시만요. 하나에 술 마셨네요. 술이라뇨, 못 마셔. 술 못 마시는데 왜 좀 들었어요? 우리 아로아에게 한 가지만 딱 더 보여드리고 오늘은 먹방. 아! 거꾸로 꼈어. 바본가? 거꾸로 꼈어. 어차피 이따가 손 씻을 거니까.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양념게장과 간장게장을 먹을 때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흰 쌀밥에 게장 올려가지고 맛있겠죠? 양이 양념게장이 훨씬 많네.
자. 밥은 이쯤에서 해두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한 번만 닦을게요. 저 별로 안 기다린 것 같은데요. 기다리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후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기다린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기다린 게 맞아요. 짜자잔. 짜자자잔. 짠짜잔. 이게 뭐야? 에? 이게 뭐예요? 이제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레시피인데. 잠시만요. 짜잔, 따단. 단 따단. 이거 물로 한 번만 씻고 올게요. 나한테 해산물 냄새 나는 거 같아. 얼음 있어요. 얼음 있어요. 얼음까지 담아 올 거예요. 잠시만요. 자, 얼음 컵까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따가 제가 만들어가지고 산화를 한번 먹여보고 한번. 네. 예, 맞아요. 얼음 정수기입니다. 사실 이게 초코가 돼야, 사실 초코 빵빠레가 돼야 완벽한 조합이지만 저희 동네에는 없어서 이렇게 우유인가? 이게 오리지널인가? 우유 빵빠레로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없더라고요, 요즘에. 그렇게 핫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뚱바 이후에 이제 단지로 해가지고 요즘에 광고도 하죠. 그 맛있대. 다시 한번 해주실래? 단지 어때? 맛있죠? 예, 여러분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산하가 백종원 선생님 성대모사였어요. 단지 어때유? 맛있지요? 요즘에 많이 하죠. 아무튼 오늘 바닐라 우유랑 한번 해서. 아, 이거를 녹여가지고 올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사실 해봤어요. 바나나 우유, 그러니까 바닐라 우유가 사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해봤는데, 저는 이거 스틱. 네? 뭐라고요?
이거 얼음 많은 거 아니에요? 아, 얼음이 많다고. 얼음이 너무 많다고. 얼음이 너무 많다고.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은 사실 이 정도? 네, 저는 어제 넣어서 먹어보니까 저는 원래 커피를 되게 진하게 먹는 편이어서 얼음 이 정도면 됐죠? 더 빼? 이걸 더 빼? 이제 김명준 씨입니다. 더 버려? 이 정도? 3분의 1인데요? 몰라, 만약에 얼음이 모자라면 더 넣을게요. 일단 커피부터 녹여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거를 이제 커피랑 우유만 해가지고 먹었는데 어우 진짜 맛있더라고요. 녹였고요. 사실 에스프레소잖아. 이거 그냥 다 넣으면 돼요? 이거 먼저 다 넣으면 되죠? 카메라를 조금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다리가 괜찮아요. 자, 일단 이거 다 넣고 한 번에 안 까졌어. 일단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인 카페. 쭉 넣어줍니다. 아닌가? 그냥 다 넣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다 넣어주고 섞어주고 여기에 아이스크림. 빵. 맞죠? 이게 맞죠, 여러분? 맞아요? 저어서 아이스크림과 살짝 녹여가지고 비주얼. 그리고 비주얼을 보세요. 비주얼 진짜 맛있겠죠? 진짜 맛있겠죠? 와, 미쳤다. 잠깐만. 아, 이거 사나는 못 먹겠는데? 저에게 이런 행복을 또 다 주시고. 귀엽죠?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떡하지? 사나 못 죽였는데? 사나야! 네. 그거 끝나면 일로 와봐. 네. 아이스크림. 아, 이렇게 아이스크림과 함께 떠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근데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먹으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맛있다. 이거는 이제 식탁 위에 식탁을 올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 얼굴도 보면서 이거를 뭐라 그래? 음식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이름이 진진팬 레시피랍니다, 여러분. 맛있다. 큰일났다.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 SNS에 제가 서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묘사를 좀 더 자세히 해줘. 아, 이걸 뭐라 해야 되지? 아, 저는 사실 아메리카노밖에 안 마시는 사람이라서 이게 보면은 약간 뭐랄까? 카라멜, 아 그거 바닐라 라떼? 아바라가 아이스 바닐라 라떼. 어. 약간 아바라 같은 느낌에 아이스크림을 얹어 놓은 느낌? 뭐라 설명해야 되지? 지금 제가 안 먹고 있는 이유는 사나를 한 모금 먹이기 위해서인데 다 먹을 것 같아요. 약간 아바라의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올려 놓은 느낌? 오늘 장난 아니네요. 아, 맛있다. 행복하다. 다음에는 그 뭐지? 초코로 해 먹어보라고 하시네요. 초코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근데 이건 진짜 약간 후식 의 느낌이 세고, 왜냐면 그 아이스크림 넣는 걸 뭐라 그러지? 에스프레소에 아이스크림 해가지고 아보가토? 아 뭐죠? 여러분 뭐죠 그게?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그거고 아포가토 맞아. 아포가토 같은 아보카도는 그거고
아포가토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정말 후식의 개념이라면 약간 음료로 제가 사실 어제 이 아이스크림을 하나밖에 안 사와가지고 이제 어제는 그냥 음료용으로 이제 저 스틱 커피 3개랑 그다음에 단지 해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저는 음료로는 그게 진짜 짱인 것 같고 약간 이거는 뭐랄까 냠냠냠 냠냠냠냠 약간 후식의 느낌? 정말 아이스크림을 후식처럼 먹듯이 약간 이렇게 먹어보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댓글이 안 보여. 네, 사나는 없어요. 이미 다 먹었어요, 내가. 컵 다른 멤버도 있나요? 다른 멤버는 캐릭터는 이 친구밖에 안 남았고 우리 사나가 게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나 건 없어요. 제가 다 먹었기 때문이죠. 어쩐지 커피 맛이 잘안 나더라. 그치. 자꾸 섞어줘야 되네. 밑에 커피가 가라앉아가지고. 맛있다. 저녁 메뉴 추천. 오늘의 저녁 메뉴는 말이죠. 나도 아직 안 정하긴 했는데 뭐가 좋을까? 오늘의 저녁 메뉴는 오늘의 저녁 메뉴는 오늘의 저녁 메뉴는 갑자기 김치찌개가 먹고 싶네요. 김치찌개 해가지고 라면 사리 딱 넣어가지고 그 마른 김이랑 해가지고 밥싸 먹고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뭐 먹고 싶고. 저는 오늘의 저녁 메뉴는 진한 김치찌개. 그 라면 사리 넣고 해가지고. 맛있겠다. 네, 아무튼. 사나 줄건 없는 것 같고. 오늘은 벌써 먹방 하니까 45분씩이나 지났네요.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가도록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끝났어요. 이미 늦었어. 이미 아이스크림 다 녹았잖아. 나쁘지 않은데? 사나평은 나쁘지 않은데. 사나가 커피를 못 마시거든요? 45분은 사나가 커피를 못 마시는데도
지금 왜냐면 저는 좀 세게 지금 세 개를 탄 거란 말이죠. 근데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 거 보면 뭐 맛 없어요 사실. 맛 없대요. 우리 아로하 여러분들 오늘 방송 큰일 났어요. 맛있는데? 근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시다. 하이. 아무튼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고 하이.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아무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잘 먹었습니다. 형 DJ 같아 스트리머. 나 나중에 하고 싶다. 알다. 바이.